제가 무슨 답을 얻고 왔는지 궁금하시죠? 다시 떠난다는 소리만 안 했으면 좋겠다. 떠나지 않아요. 여기서 아빠, 엄마, 그리고 엄마 모시고 살 거예요. 어떻게 그런... 정말이야? 저더러 공부하래요. 공부? 무속에 관한 공부? 그럼 신당에서 사람들 점 봐주고 굿하고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야? 신을 모시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. 저 같은 경우는 대신줄을 타고 왔는데 초원인 도줄이 내려왔나 봐요. 그럼 공부로 신을 모셔요.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잘 됐구나. 그러면 진짜로 복학해도 되겠다. 네. 신기는 사라진 거야? 그럴 리가요. 누가 뭐래도 내림굿 받은 무당인걸요. 조은아. 괜찮아요.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죠. 그래. 그럼 우리랑 같이 가자. 그럼 여기 있을 필요 없잖아. 집으로 가자. 사모님, 그건 초원이 신당이 여기 있잖아요. 신당까지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. 하지만 초원이 공부하겠다고 하잖아요. 그럼 원래대로 우리랑 같이 사는 게 당연한 거죠. 안 그래요, 여보? 내림굿 받았을 때야 뭐가 뭔지 몰라서 보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잖아요.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학교 다니고 공부하겠다는데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. 그럴 순 없어요. 그럴 수 없다뇨? 왜 아무 소리 안 해요? 초은이 원래대로 우리랑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. 회장님. 여보. 잠깐만. 이 문제는 초은이한테 달린 것 같은데. 당신이 아버지잖아요. 왜 아무 얘기 안 해요? 여보. 초은아. 네가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잘 생각해봐. 초은아! 언제 왔어? 어? 생모 만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. 언제든 이렇게 자유롭게 만나. 하지만 네가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지는 잘 생각해서 결정하기 바래.